So when it all 그 걸음을 멈추고 그대여 내 곁에 서쉬어가 사비나인 드론즈의 So when it all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인트로가 예쁘니까 인트로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노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기타를 좀 편하게 그리고 노래를 좀 더 잘 부를 수 있게 간단하지만 예쁜 패턴으로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한번 듣기 전에 그냥 제가 원곡이랑 똑같이 치고 그 다음부터 알려드릴게요. 합니다. 시작되죠. 인트로 맨 처음에 C코드하고 G온 B코드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C코드를 먼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까지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튕기고 1번을 한번 튕기고 3번 1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못 갖춘 마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떼면서부터 왼손 새끼를 떼면서부터 코드가 시작돼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알겠죠? 5번 1번 튕기고 4 3 2 이렇게 이것을 핫 둘 셋 넷에 맞춰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G용 B코드 중지손가락 한 칸 올리고 2번 프렛 5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5번 2번 같이 튕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1번 튕길 건데 1번 튕길 때 새끼손가락을 떼야지 음이 안 끊겨요. 그리고 다시 1번을 튕길 때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을 눌러줘야 돼요. 3번 프렛 1번 줄 합치면 그 다음에 넷에 5프렛까지 슬라이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왔으면은 편하게 중지 약지 말아주면서 4번 3번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4번 3번 4번 3번 줄에 5번 프렛이에요. 다음에 5432 5432 자 여기까지 합쳐볼게요. 목가춤 마디 시작.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을 눌러야 되는데 엄지를 먼저 뒤로 넘기는 거를 빨리 하셔야지 검지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엄지를 뒤로 넘기고 3번 프렛 6번 줄을 검지로 누릅니다. 그리고 6번 3번을 같이 튕기고 4번 튕기고 3번을 튕길 때 약지를 떼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합쳐볼게요. 이제 못 갖춘 마디 생략합니다, 이거. 자, C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은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메이저 7 코드를 잡을 거예요. 1번 프렛 2번 줄 검지 2번 프렛 3번 줄 중지 3번 프렛 4번 줄 약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고 검지 손가락을 좀 니워서 눕혀서 1번 줄까지 눌러줘야 돼요. 1번 줄까지 두 줄도 같이 눌러야 돼요. 힘들지만 만약 이거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1번 줄이 안 눌러질 것 같으면요 그냥 F 메이저 7으로 하세요. 이렇게. 자 F 메이저 7을 1번 줄까지 눌러준 다음에 4번 한번 튕기고 하나 둘 셋 넷! 넷! 할 때 검지를 들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약지를 떼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2번 줄을 누를 때 4번, 2번을 먼저 튕기고 이렇게 해머링으로 들어와야 돼요. 슬며시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듯이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듯이 누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이렇게 잡지 않잖아요. 자, 공이 날라왔을 때 아이쿠야 이렇게 안 잡죠. 날라오면 잡으려고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근육을 여기서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새끼 떼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약지 손가락으로 G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새끼가 따라와야 되는데 힘들어한 사람 막 새끼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리고 6, 3, 2를 같이 튕기고 4, 3, 2 하나, 둘, 셋, 넷 검지 떼고 6, 3, 2 퀵아르페지오가 이렇게 안 되면 그냥 같이 튕기세요. 퀵아르페지오가 되면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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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인트로였고요. 자, 이제 노래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죠. 나오는 코드는 C, G, B 인트로에서 설명했죠. A 마이너, A 마이너, 검지 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 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 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이에요. 손가락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막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안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A 마이너. 자, A 마이너 7 온 G, 약지 떼서 이렇게 G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 메이저 7 검지 그대로 놔두고 2, 3, 4 자, D 마이너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렛 1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새끼 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 이거 약주로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D 마이너 자, G9 서스포는 자, 검지 손가락 1번 프렛 1번 줄 중지 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 약지 손가락 3번 프렛 6번 줄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으로 4번까지 눌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사실 모든 게 여유가 있을 텐데 손가락이 막 안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리고 G9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제가 쭉 하는데 코드 밑에 줄 몇 번 튕겼는지를 그냥 써드릴게요. 자 합니다. So when it goes 그 걸음을 멈추고 그대여 내 곁에서 쉬어봐 숨을 쉬어 세상이 놀랍더라도 아픔은 늘 그렇게 자, G9 서스포에서 G9은 검지를 떼고 6, 3, 2를 퀵 아르페지오 해주시면 돼요. 퀵 아르페지오 안 되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다만 1번 줄이 소리가 좀 안 나게 여기 밑에 있는 살로 소리를 안 나게 뮤트 시켜주면 좋은데 이런 건 딱히 노력 안 해도 잘 하시죠?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는 주법이 좀 바뀝니다. 원곡에서는 아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문다 할 때 C 코드는 5와 5번 줄 베이스와 세 손가락 4-3이나 3-2-1을 같이 튕겨요. 그 다음에 세 손가락만 세 박자를 더 추가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죽어도 원곡처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아문다 아문다 언젠가 문다 우리가 아닌 혼자인 너로 다만 G9 서스포에서 하나 둘 나인으로 셋
넷 해줘야지 이 노래 느낌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주법을 처음에 했던 대로 계속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문다 아문다 언젠가 했던 패턴으로 계속 이어오시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o when it all